윤 대표님, 네. 이번에는 물러나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물러나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개편을 하면서 결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김종인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였어요. 광화문 사무실을 계속 열고 있으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오래 타신 분들은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깨끗이 정계 은퇴 선언 뭐 이런 거 하면서 광화문 사무실도 나문 닫겠다. 진짜 나 집으로 간다. 이렇게 선언하실 것 같은데 연세도 이제 80이 넘으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요. 올 40년생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83이신데 뭐 전혀 은퇴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은퇴할 생각 없는 거야. 뭐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실 정치에 좀 옳은 좋은 영향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진영 논리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경제 기반 다지기에 좀 공헌하고 해야 되는데 퇴직 공무원들 보면은요 장관이나 총리까지 한 사람들이 사무실을 얻는 거꼭 얻냐면 욕심 많은 사람들 꼭 광화문에 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광화문에 찾아오기 좋고 자기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사에 가끔 전화를 해요. 그왜 하마평에 왜내 이름이 안 나와? 예? 예. 개각하거나 총리 뭐 이런 거 있을 때안 들어가도 좋은 안 돼도 좋으니까 내 이름 좀 넣어줘 후보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한덕수 총리니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제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너무 아직까지도 저렇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 이걸 어떻게 보면 좋게 받아야 될지 저는 박용진 의원이 본인의 그 영향력 과실에 좀 뻔뻔한 측면도 있어 뻔뿌질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비서실장을 했지 실장했죠.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출판 기념회 때도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서 격려도 했고, 이제 새해 됐다고 인사를 왔는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하고 결별을 했다니까, 그쪽에서, 야, 가봐. 당신이 가서 김종인 진짜 마음이 뭔지 좀 떠보고 그렇죠. 와. 그렇죠. 뭐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은데,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는 캠프를 기웃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저는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지난번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경질된 거잖아요. 그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했죠. 제가 아는 분이 김종인하고 잘 알아서 전화했더니 그러더래요. 윤석열 그거 안돼 먹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한테 이제 뒤질 거야. 악담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좀 호의적인 말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윤 후보에게 실망했다고 그러던데요. 또 그렇죠. 하나는, 자기 잘랐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 단일화 좀 어려울 거야. 그렇죠. 가능성이 낮아. 아니, 단일화가 돼야지 무슨 소리예요. 근데 박용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성균관대 학생회장 출신인데 예, 그렇습니다. 뭐 진보당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운동권 출신이라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 분이에요. 없지요, 거기도. 거의 종편 패널 일을 하기 전에는 거의 결식아동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종편 패널을 하면서 처음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돈이라는 걸 만져보고 만져본 부인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도 얘기하러 합니까? 패널 그러니까 같이 오래 했잖아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분이죠. 김종인 부인이 종편 열심히 보는데 그 똑똑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때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 안 치고 공천까지 준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의 김종인 계가 한 10여 명 됩니다. 그때 공천 준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박용진으로 봐서는 결식 아동에서 지금 그 부자가 된 거죠. 국회의원 이 재선이잖아요. 지금 청와대 박경미가 또 네.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김종인 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례대표를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 수학 교수 하던 사람을 그냥 줬어요. 로또 주듯이. 하루 전에 전화해갖고, 그렇죠. 뭐 준비해요. 그렇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문재인 앞에서 달빛 쏘놨다 피아노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변인 갖다 놓은 거예요. 대변인이 아마 대자도 모를 거예요. 대변은 잘 보겠죠, 대변은. 근데 대변인 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갖다 놓은 거 이쁘다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씨를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 친분 관계지 저는 김종인 이라는 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잘렸다고 또 저 민주당 가서 끼우거리고 저런 일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 뭐 왔다면은 그거야말로 노망이죠, 노망. 한때는 또 이재명 후보하고도 뭐 소통을 하니 많이 네. 또 누가 거기에 네. 중간에 다리를 넣느니 많이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캐릭터의 특징이죠. 누구든지 자기한테 찾아와서 머리 조아리면은 됐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아주 싹수가 있구만. 그렇죠.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면은 윤석열에서 그 다음에 최재형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김동현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실은 뭐 다 예측하고 킹 메이커를 했다는데 사실은 킹 될 사람 옆에 좀 줄 섰던 것 뿐이지. 그것도 재주입니다. 본인이 뭘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위원장 막았죠. 한 달 했는데 사실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른 게 왜 그렇겠어요? 김종인 수련청정 이미지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주도하는 이미지로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른 거예요. 예. 지금 이준석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딱 내가 지고 하니까 지고 나가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아바타 수련청정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지지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박영진이 만나기 바로 전날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상황을 공유를 했다는데, 예. 아니 물론 안 부르고 무슨 당 대표가 가서 상황을 공유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철딱선이 철딱선이 없는 거죠.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떠난 감독한테 찾아가서 뭘 공유해요? 그냥 서운하지 않게 인사를 가는 거죠. 인사 좋죠. 그거야 좋죠. 그리고 다 범 야권이 손잡고 정권 교체에서 뛰는 거 이런 분위기 조성으로 한 건 좋지만 뭘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뭐 모시고 뭐 그게 뭐 말이나 됩니까? 한 번 떠난 거는 끝입니다. 아니 복귀할래야 네. 뭐 복귀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에처럼 무슨 총괄선대위원장도 네. 있고 뭐 네. 기부가 클 때 얘기지 네. 지금이야 뭐 어디다가 올 자리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선대위에서는 손을 뗐다 네. 하더라도 좀 좋은 자로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렇죠. 그래도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는 김종인한테도 찾아가 봐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찾아가야 네, 찾아가서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제가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 하면서 인사드리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인 한 병 차고 가서 신세계 이마트 가면 요새 와인 뭐 만 원도 안 합니다. 한 병 찾아가면. 그 네. 개편 전화할 때 네. 30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죄송하게 됐습니까? 네. 알았어 하고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속이 지금 부글부글 자존심 부글부글 끊는다고 보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본인은 자기가 구상한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개편하고 자기가 그 위에 네. 총괄로 네. 진짜 총괄로 원톱으로 앉을 네.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당신 물러나 그렇죠. 내가 원톱을 진짜 하면서 네. 윤석열이 뭔지 네.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윤석열 원톱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우 근데. 사람은요 웰빙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이게 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거든요. 예. 또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헤어지느냐. 재벌 회장들 감옥 가는 거 있잖아요.
직원 자를 때 뒤도 안 보고 목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보를 해갖고 들고 감옥 가요. 들고 국세청 검찰로 찾아가는 예. 거죠. 예. 뭐 신동하다 뭐다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아, 밑에 올라갈 사람 많고 어떻게 하는가 방 빼줘야지. 그동안 고마웠네. 뭐 이 정도 한마디라도 회장이 해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의미에서 좀 예우를 갖추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제 서울도 앞두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겸사겸사해서 찾아가야 그렇죠. 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이번 주 중에 회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마크에서 조용히 진행을 할지 네. 어쨌든 홍준표 의원도 이 원팀으로 네. 이렇게 합류를 해야 그렇죠. 국민의힘이 더 힘을 받고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두 자릿수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이재명 네. 후보와의 네, 그렇죠. 격차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 지나고 네. 바로 본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부에서 손 잡는 모습만 보여줘도 지지율 10%는 오릅니다. 아, 그렇다니까요. 네. 안철수 쪽에 파킹되어 있던 거 다시 가져와. 이자 붙여서 가져올 겁니다, 아마. 저 홍준표 의원은 뭐 청년들에서 지금 놀고 계십니다만은 네. 청문홍단도 네. 하고 홍각골라도 최근에 뭐 다시 네.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2030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탈하고 뭐 솔직한 네. 거. 네. 아, 그런 사람들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30이 돌아오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들이, 젊은 네. 세대들이.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가 2030의 영향력도 있으니 모시는 건 좋은데 이제 홍준표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좀 해주는 그런 거는 참모들이 할 일이죠. 네. 네. 홍준표가 서운한 게 많잖아요. 맞죠. 당 대표까지 했는데 굴러온 돌한테 박힌 돌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난 대선 후보 결정할 때 당심이 그냥 윤석열한테 가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끝난 다음에 1년 4개월간 복당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출마해서 24% 이상 표를 얻었는데 단일화 안에서 너 때문에 졌다고 또 그랬어요. 또 박근혜 출당시켰다고 또 의리 없는 놈 소리 들어요. 그 서운함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달래주는 게 그게 화합의 초석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어쨌든 그분이 갖고 있는 중도적 이미지랄까? 네. 네. 또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가서 5.18 묘지 네. 찾아가서 네. 무릎도 꿇고. 그럼요. 그래서 호남의 지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빠져버리면 호남 사람들도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도 물론 뭐 민주당 박영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마치 이재명 캠프를 기웃거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처럼 네.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우리 윤 대표님이나 저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실망스러운 네. 선택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네. 이렇게 애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상처난 자존심을 아무릴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행동들이랄까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은 입하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국민의 아픔을 감싸주는 따뜻한 말, 손은 서로 적이라도 손을 잡는 그 포용 하나가 되는 거 화합 이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거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